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114쪽 가시고요. 교재는 77쪽으로 갑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볼 거는 새로운 단원이에요. 해수의 심층순환. 자, 우리가 앞에서는 표층순환 배웠습니다. 표층순환, 그죠? 표층순환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순환이에요? 바다 표면 근처, 그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순환이었습니다. 자, 심층순환은 그럼 어디에서 나타나는 순환인 것 같아요? 심해층 같이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순환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심층순환이 될 건데, 여기서 일단 알아볼 거는 이 심층순환이, 표층은 우리가 이제 바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심층은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요, 안 받아요. 안 받겠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순환이 일어날까요? 그 지난번에 뭐 말하시지 않았어요? 얘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수의 심층순환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오늘은 요 내용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네. 자, 심층순환 같은 경우에는 표층과 다르게 바람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 심층순환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바로 해수의 밀도 차이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하고 기름 있죠? 두 개를 같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섞이지 않고. 누가 위에 떠요? 기름 위에 뜨고 물은 밑으로 가라앉죠. 이렇게 차이가 되면서 이렇게 층이 생기는데, 이렇게 층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네,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닷물도 서로서로 밀도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밀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바닷물은 가라앉고 어떤 바닷물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순환이 바로 이 심층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밀도겠죠. 자, 여러분들 1학기 때 이건 배웠던 내용이지만, 바다에서 우리가 밀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압력이었고, 압력은 빼고 나머지 두 개 한번 얘기해보죠. 두 개 뭐예요? 수온하고 염분. 그렇죠, 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온하고 염분의 영향을 받는데, 자, 여러분들 해수의 밀도가 크려면 수온은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되죠? 네, 낮아야 돼요. 참고로 정확히 말하면 4도씨에서 제일 낮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온은 낮아야 돼요. 염분은요? 높아야 되죠. 그래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온하고 염분을 알면 우리가 밀도 차이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밀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이 심층순환이라서 이거를 같은 말로 열염분 순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해수의 심층순환은 열, 수온, 염분, 염분. 됐죠? 네, 그래서 열과 염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순환이라 그래서 열, 염분 순환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도가 크면 당연히 가라앉을 거고 밀도가 뜨겠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대기대순환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모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해수의 심층순환 모형. 자, 모형을 지금부터 볼 건데요. 이 모형이 여러분들 교과서는 115쪽에 나오고요. 교재는 7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찾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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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자, 봅시다. 자, 이 심층순환 모형을 지금부터 볼 건데요. 자, 심층순환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적도 지역이고요. 여기는 극지방이에요. 이 모형에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해수면이고 밑으로 갈수록 깊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쉬운 얘기부터. 햇빛 받는 거 비교해 봅시다. 자, 적도랑 극지방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가 햇빛을 많이 받아요? 적도 지방이 당연히 햇빛 많이 받죠. 그래서 적도 지역은 햇빛을 많이 받고 있어요. 즉 태양 복사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태양 복사가 이 지역의 바닷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온도를 높여주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가열시켜요. 가열. 네. 그 다음에 극지방 보세요. 극지방은 태양 복사가 워낙에 약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태양 복사 받는 것보다 지구 복사 내놓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 바닷물의 온도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워요. 차가워지는 냉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조건에 딱 갖췄을 때 봅시다. 자,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가워요. 자, 온도로 딱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밀도가 높아요? 극지방이 더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극지방의 바닷물이 밀도가 워낙에 높아져서 어떻게 되느냐? 네,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나요. 가라앉는 거 지금 얘기했는데 두 글자로 침강이라고 부르죠. 이거 여러분들 저기 부정합할 때도 한번 봤었죠? 네, 가라앉는 거. 그래서 침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밀도가 높아진 바닷물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여기에 바닷물이 양이 모자라게 되죠. 이 모자라는 바닷물 어디서 채워주면 될까요? 적부지방. 그래요. 여기서 채워주면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적도지방에서 채워줍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닷물로 이렇게 채워주죠. 그래서 극지방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걸 여러분들 교재해 보시면 표층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표층류. 네, 그 표층류예요. 요게 바로.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층류가 적도에서 극까지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에 부족한 바닷물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바닷물 어떻게 써요, 또? 부족해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채워야 될까요? 아래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아래에서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침강되어서 내려왔던 이 바닷물이 요 위에까지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여기선 바닷물이 떠오르죠? 이 떠오르는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용승이라고 불려요. 용승. 네, 이건 처음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바닷물이 밑에서 위로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용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네, 이름이 그래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여기 적도지방에서는 용승, 극지방에서는 침강하면서 어때요?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빙글빙글 도는 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것이 바로 해수의 심층순환의 기본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나요? 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순환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딱 보니까 극지방은 원래 차가우니까 가라앉고요. 여기는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표면은 뜨겁고 아래쪽은 굉장히 차가운 바닷물이죠. 그럼 그 사이에 수온 변화가 어떨까요? 그렇죠. 수온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네. 네, 여긴 따뜻하고 여긴 차가우니까. 1학기 때 배운 거 떠올려 봅시다. 1학기 때 위층은 따뜻하고 아래층은 차가워서 수온 변화가 쫙 나타나는 층이 하나 있었죠. 그 층의 이름은 수온 약층.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온 약층.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는 그러면 수온 약층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극지방은 잘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보세요. 표면도 차갑고 밑에도 차갑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실상 수온약층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수온약층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 수온약층도 제가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온약층이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이 그림 보면 수온약층이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선 얕아지다가 두께가 얇아지다가 극지방에서는 아예 없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층순환은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네. 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바퀴 도는 순환이 바로 심층순환의 모형이고요. 실제는 이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볼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이 순환의 시작은 사실상 여기가 출발이죠.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흘렀다가 여기서 흐르는 류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이 표층의 수하고 여기 밑에 있는 심해층의 해수하고 얘네 둘이 지금 서로 섞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딱히 섞일 일이 없죠. 딱히 섞일 일이 없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차가운 바닷물이 있잖아요. 이 차가운 바닷물의 이 차가운 온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거기지 마.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기에서 가라앉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부터 다른 애랑 상호작용을 여기서 안 하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온도랑 여기 온도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겠죠. 염분 값은 어떨까요? 얘네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용존산소량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수원 염분 용존산소량 값이 여기서 거의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쵸? 그러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보세요. 여기 차가운 바닷물이니까 산소 잘 녹죠? 그럼 여기 용존산소량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높죠? 그럼 여기서 용존산소량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 때 심해층 가면 왜 용존산소량 높아진다라고 배웠죠? 그게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심층순환 때문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실 광합성만 따지면 여기만 높아야 되지 여기는 용존산소량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용존산소량 높은 거는 여기에서 온 바닷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가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서 침강돼서 여기까지 오는데 성질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죠? 그럼 이걸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수온 염분값이 쟀어요. 그리고선 여기 지역에 막 수온 염분값이 쟀어. 그랬더니 여기랑 여기랑 값이 비슷하네? 그러면 여기 바닷물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기요. 여기서, 그쵸? 여기서 침강에서 내려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보니까 아, 수온 염분값만 재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 밑에 있는 바닷물이 어느 지역에서 침강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파악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보는 게 자, 그게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 교재 77쪽 교과서 115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 1학기 때 배웠죠? 그림 이름 뭐예요? TS. TS, 그쵸? 수온 염분도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참 잘해요. 제가 느끼는 건 수온 염분도라고 그러면 다 모르는데 TS도라고 하면 아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TS도를 이용하면은 방금 말했던 이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바닷물이 어디서 침강된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TS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TS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가로축이 뭐예요? 염분. 그렇습니다. 가로축은 염분이고요. 세로축은 수온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TS도 보면은 이렇게 생긴 선들이 있었죠. 이렇게 생긴 선들. 이 선의 이름이 뭐였죠? 등 밀도선. 그쵸? 그래서 밀도가 같은 지점끼리 연결해 놓은 선입니다. 이 등 밀도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밀도 값이 쫙 표시되어 있는데 왼쪽 위에랑 오른쪽 밑에 중에서 어디가 더 밀도가 높았어요? 오른쪽 아래요. 그쵸? 여기가 더 밀도가 높죠? 예, 염분 높고 수온 낮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이 더 고밀도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선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지역에 막 수온 염분 값을 계속 쟀어요. 재면은 여기다가 점으로 쫙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쫙 점으로 표시를 해보니까 어떠냐?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둘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도 세 군데 묶어놓은 거 보이시죠? 뭐 여기 하나 이렇게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묶여져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군 아유 잠깐만요. 이건 좀 잘못 그렸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또 묶여져 있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네모칸이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세 개 정도 그려져 있는 거 찾으셨나요? 네. 에이, 그래요. 이 네모칸이 뭐냐면은 여기 안에 점이 막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은 겁니다. 묶은 거. 자, 이렇게 이제 비슷비슷한 애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건데 이 묶어준 거 보면 어때요? 이만큼이 다 비슷한 수온 염분값을 가집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이 물이 양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많은 양의 물이 여기에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계라고 부릅니다. 수계. 수, 무슨 자고요? 괴는 뭘까요? 괴물. 괴물. 그래요. 세 개만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물괴물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돌 같은 거. 그래요. 금괴 할 때 금이 괴예요, 괴. 금괴에서 괴는 뭐예요, 그럼? 동형. 덩어리. 그렇습니다. 바로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자, 물덩어리인데, 크기가 얘는 작아요, 커요? 커요. 크죠? 그리고 수온 염분 값이 거의
비슷한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온 염분 값이 비슷한 물 덩어리를 우리가 이 수계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수 덩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수계를 보면은 어때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덩어리니까 이 같은 수계면 수온 염분 값이 다 비슷하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딱 내가 찍었어. 여기에 찍혀. 그러면 요 바닷물은 이 노란색 수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각각을 찍어서 수계를 찾았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렇게 세 개의 수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해수의 심층순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이어가면,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역이 같은 수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죠. 예. 네. 네, 이 같은 수계에 이름들이 여러분들 다 있겠죠. 이제 이 이름들을 우리가 볼 건데,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침강되는 지역의 이름을 땄습니다. 침강되는 지역.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보죠. 여러분들 교재에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름 뭐라고 써 있어요? 남극 중층수. 네. 그렇죠. 남극 중층수라고 써 있죠. 맛있겠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딱 봤을 때 얘는 어디서 침강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남극에서 침강이 되는 바닷물인 거예요, 얘는. 그죠? 네. 수계.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선 저기 주황색으로 나오는 거죠? 이름 뭐예요? 북대서양. 예, 네, 그렇습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자, 이거는 이름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침강되는 거예요? 예, 네, 북대서양 지역에서 침강이 되는 거죠? 예, 네, 정확히 하면 그린란드 앞입니다, 그린란드.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여러분들 교재는 보라색으로 써 있는 거? 예, 남극 저층수라고 써 있죠? 얘도 그러면 남극에서 침강되는 거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세 가지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들, 얘네 셋 중에서 지금 밀도가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예? 가장 밀도가 높은 수계, 이 셋 중에서. 그렇죠. 남극 저층수가 가장 밀도가 높죠? 네. 네, 등 밀도선 여기에 걸쳐 있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얘가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대서양. 북대서양 심층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극 중층수 순으로 밀도가 높은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만 보고선 사실 수온 염분값만 그냥 그려놓으면 얘들 누가 밀도가 높은지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표시하면은 우리가 밀도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얘네 셋이 만약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제일 밑에 깔리는 게 누굴까요? 남극 저층수가 제일 밑에 깔리겠죠? 네. 가장 위에 오는 건 남극 중층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밀도만 봐도 어디가 밑에 있고 어디가 위에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네. 얘네 셋은 제가 이름을 굳이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심층순환의 한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냐? 그걸 오늘부터 할 건데 여러분들 교재, 교과서는 116쪽, 교재는 78쪽으로 이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볼 심층순환은 딱 한 구역만 볼 거예요. 대서양만 볼 겁니다. 이유는 여기만큼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다른 데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여기가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자, 대서양 심층순환은 여러분들 교재에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죠? 네, 근데 뭐 대충 요게 땅이라고 하고요. 대충. 네. 뭐 그렇게 생겼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수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약간 그래프처럼 보셔야 되는데 가로치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위도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우선 가운데가 적도예요. 양쪽 끝은 극지방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극 쪽. 이쪽이, 그 다음에 이쪽은 남극 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세로쪽 보면은 수심이죠? 수심, 당연히 아래로 갈수록 깊게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지금부터 볼 건데, 자,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해수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써져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수계입니다. 전부 다 수계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각각의 수계를 볼 건데, 일단 아까 봤던 남극저층수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남극저층수가 여기 남극지역에서 침강을 해가지고
아주 깊게 깔리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남긋 저층입니다. 저층. 가장 낮은 층에 있는 물이라 그래서 남긋 저층수라고 부르고요. 얘가 가장 밑에 깔려서 내려가요. 그렇죠? 근데 물의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그죠? 네, 그림만 보셔도. 그래서 물의 양은 실제로 많진 않고요. 얘가 이제 밀도가 제일 높은데 얘는 어디냐면 웨델해라는 곳이에요. 남극의 웨델해. 네, 그래서 거기에서 딱 가라앉는 해수입니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가장 고밀도예요. 가장 고밀도예요. 가장 고밀도.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텐데 바로 이렇게 큼직하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해수가 하나 보이시죠? 자, 이 해수 이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지역은요 심해가 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침강되는 지역이 여기죠? 여기가 바로 이제 그린란드 앞바다입니다. 그린란드 앞바다에서부터 침강을 하고 남극까지 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모형 볼 때는 분명 적도 쪽에서 용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적도 쪽에서 용성 안 하죠. 네, 여기까지 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모형은 모형뿐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모형대로 완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극 근처까지 이렇게 오는 게 북대서양 심층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극 중층수 봐야 되겠죠? 남극 중층수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아이고, 흰색으로 써야 되는데. 자, 네, 그래서 남극 중층수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남극 중층수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 셋만 보더라도 이 그림만 봐도 사실 누가 더 밀도가 높은지 쉽게 비교할 수 있죠? 네, 제일 높은 게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인 거 여러분들 쉽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수계들입니다. 우리 대서양의 순환을 아주 크게 책임지고 있는 심층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수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쯤에 보시면 여기에 지중해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지중해가 어딘지 아세요? 바다 땅 사이에 있는 바다예요. 유럽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지중해수라고 해요. 지중해. 네. 거기서 만들어진 물이 이제 지중해수인데, 자, 지중해수 보면은 거의 남극 중층수랑 비슷비슷하죠? 네. 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중해가 따뜻한 바다예요? 차가운 바다예요? 굉장히 따뜻할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밀도가 높을까, 얘는? 연분. 그렇습니다. 얘는 연분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은 왜 연분이 높게 될까요? 맞아요. 증발이 많이 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위도 30도 근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증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염분이 높아가지고 여기까지 가라앉는 거예요, 살짝. 그리고 그 위에는 여러분들 표층수라고 보이시죠? 여기. 제가 그림에서는 표층수를 굉장히 깊게 해놨는데 실제로 되게 얇아요.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얇게 잘 그려져 있네요. 그죠? 이 표층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층순환이 일어나는 바닷물입니다. 얘가. 예, 그래서 표층순환이 일어나는 게 얘.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돼요. 남극 저층수는 안 짜요. 남극 저층수는 안 짜냐? 그거부터 얘기 좀 해보죠. 여기 보시면 되잖아요. 짜겠네요. 짜네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자, 여기 남극을 지금 잘 보시면 남극은 중층수도 있고 저층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침강되는 지역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남극은 이렇게 침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전 지구의 심층순환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지금 잘 보시면 둘 다 수온은 굉장히 낮지만 누가 더 수온이 좀 더 낮아요? 남극 저층수가 좀 더 수온이 낮죠? 대신 염분도 남극 저층수가 훨씬 높죠? 네.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 남극 저층수는 왜 이렇게 염분이 높을까요? 빙하. 네, 맞아요. 여기선 빙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결빙. 네, 결빙 지역이라 여기는 염분이 좀 더 높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서양의 심층순환 이렇게 알아봤고,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네. 네.
저희가 한 문제씩 거기 모의고사에 꼭 나와요. 이거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거든요. 수능에서도 한 문제씩은 요 단원이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잘 체크를 해두시라.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전 지구의 심층순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지구 심층순환은 여러분들 교과서는 116쪽 교재는 78쪽에 있습니다. 네. 네. 자, 거기 그림을 잠깐 볼게요. 거기 그림은 여러분들 뭐 대서양만큼 그렇게 자세히 볼 건 없고, 자, 거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그어진 흐름이 있고 파란색으로 그어진 흐름이 하나 있죠.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겠어요? 정치 생각. 네, 맞아요. 바로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하고 얕은 곳에 있는 바닷물을 구분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아. 자, 그러면 거기 그림 보면 어디가 얕은 걸까요? 빨간색. 맞습니다. 빨간색이 얕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빨간색이 표층수고요. 파란색이 심층수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서 보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바뀌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바뀌는 지역에 제가 상승하고 침강 이렇게 써놨을 텐데, 자, 지금 주로 침강되는 지역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두 군데가 있네요, 그죠? 어디 앞바다? 그린란드. 그린란드 앞바다. 근데 거기 두 개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린란드 앞바다도 요 북대서양 심층수 만들어지는 곳으로서 굉장히 침강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또 하나. 네, 외대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남극 지역에. 이 외대해는 요겁니다. 남극 저층수 만드는 곳이에요, 정확히 하면.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승되는 지역도 두 군데가 있는데, 상승되는 지역은 보니까 태평양하고 인도양에서 상승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상승되는 지역들까지 같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죠, 지구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라고 불러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모형의 형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심층순환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립니다. 한 바퀴 도는데 1000년에서 150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순환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그쵸? 네. 여러분들 참고로 1000년이면은 우리 역사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서 1000년 전이 뭐예요? 고려시대입니까? 거의 그쯤 되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옛날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심층순환은 거의 다 살펴봤고, 하나만 하고 쉴게요. 자, 심층순환은 그럼 무슨 역할 하냐? 교재 79쪽 보세요, 거기. 저위도에 남는 열 고위도로 수출한 저기 수송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예. 네,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거 잘 보세요. 깊은 바닷속의 산소와 영양염료 공급을 바로 이 심층순환이 해줄 수가 있어서 심해 지역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근원입니다, 얘들이. 네, 그래서 요거 심층순환이 이런 역할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세 번째가 지구 기후에도 영향을 줘요, 이 심층순환이. 기후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심층순환 약해지면은 기후변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지구온난화 할 때 한 번 더 다룰게요. 여기서는 그냥 여기가 편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